안녕하세요. 애틀맘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집은 2년 된 집이에요. 뷰포드에 있고요. 요즘 귀넷에서 집중적으로 밀고 있는 세킨저 하이스쿨에 있는 2년 된 뷰포드 새 집입니다. 정말 업그레이드가 많이 되어 있고요. 아주 단단한 구조에 인테리어도 너무너무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구경해 보시죠. 현관에 들어와서 왼쪽에는 다이닝룸이고요. 오른쪽에 커다란 룸이 하나 있습니다. 오피스로 사용해도 되고 저처럼 중년들은 침대 하나 갖다 놓고 휴식 공간으로 사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방과도 연결되어 있는 화장실입니다. 애틀맘이고요. 화장실에 나와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조금 후에 2층은 구경하기로 하고요. 밝고 커다란 거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미국 집이 조명이 어둡잖아요. 이 집은 2년 된 집으로 조명도 요즘 유행하는 데일라이트 불빛으로 아주 밝아요. 벽난로도 최신 모델이고요. 붙박이 책꽂이도 파란색 포인트로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거실에서 보는 뒷마당 뷰도 너무 아름답고요. 또 거실과 부엌이 분리된 듯 또 일자로 연결이 돼서 굉장히 아지트 같은 느낌? 길게 쭉 연결된 부엌 공간이 이 집의 중심을 이루는 것 같아요. 조금 색다른 구조이긴 한데 저는 좋더라고요. 거실에서 부엌 지저분하게 잘 보이지 않으면서 또 거실과 연결이 되어서 집이 넓어 보이고요. 블랙퍼스트 에어리어도 굉장히 넓은 편이에요. 여기는 둥근 작은 탁자를 놨지만 커다란 탁자를 놔도 되고 또 이 끝부분에 다른 식탁을 놔도 되고 아이들이 있는 경우 놀이방으로 사용해도 되고요. 또 저 같은 중년은 흔들 의자 같은 거 놓고 뒷마당을 쳐다보고 있어도 좋을 것 같고 뭐 오피스룸으로 사용해도 좋고 이렇게 길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실용적이면서 또 프라이빗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인테리어가 굉장히 돋보이는 집이고요. 파란색을 좋아하는 주인 같아요. 곳곳에 이렇게 파란색 포인트가 있습니다. 설거지하면서 뒷마당 뷰를 볼 수 있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고요. 서랍장들이 많은 싱크대가 그릇이 많은 분들한테도 좋을 것 같고요. 부엌 앞쪽으로 이렇게 다이닝룸이 있었고요. 부엌 그리고 거실 블랙퍼스트 에어리어가 정말 예쁜 집입니다. 뒷마당을 보시면 평평하고 사이즈도 아주 적당하고 좋았습니다. 특히 썬룸은 아니지만 이렇게 한국의 정자가 생각나는 약간 오두막? 그런 게 생각나는 나무로 너무나 예쁘게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예쁜 꽃밭 또는 여기를 야채를 키우셔도 될 것 같고요. 아주 예쁜 딸기도 이렇게 키우고 있었습니다. 바베큐 파티를 하기에 충분한 사이즈의 뒷마당입니다. 예쁜 뒷마당 그리고
집 중앙에 있는 부엌. 가장 이 집의 포인트 같아요. 자,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보실까요? 2층에 올라오면 4개의 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안방인데요. 안방도 이렇게 파란색 중심으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습니다. 커다란 안방, 그리고 높은 천장, 여기저기 효율적인 공간들이 많았습니다. 이 공간은 굉장히 특이했는데요. 여기는 운동기구를 놓거나 뭐 작은 도서관, 공부방 또는 아기가 있으면 아기 장난감을 넣어둬도 되고 옷이 많으면 옷장으로도 쓸 수 있는 작은 공간이 있고요. 저 구석에 양쪽에 창문이 있어서 햇살이 오후 늦게 방문을 했는데요. 햇살이 너무 좋았습니다. 뒷마당 뷰도 예쁘고요. 또 다른 쪽에서 보는 동네 뷰도 아주 예뻤습니다.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소파 또는 티테이블을 넣어도 좋을 것 같고요. 안방 화장실도 사이즈가 아주 좋습니다. 욕조 위에 창문도 뒷마당과 연결되어서 아주 좋아요. 프라이빗해요. 커튼이 필요 없습니다. 샤워할 수 있는 공간도 앉아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고요. 옷방에는 이렇게 잘 정돈된 서랍장, 행거들이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애틀맘입니다. 커다란 안방을 나오면 오른쪽에 정말 밝은 방이 있습니다. 섭디비전에 커다란 길도 보이고요. 시원시원하죠? 집들도 시원시원하고 이렇게 길이 넓게 보이니까 답답함이 없습니다. 다음에는 세탁실. 세탁실도 적당한 사이즈에 이렇게 옷걸이 만들어 놨고요. 현관이 살짝 보이는 이 공간 때문에 답답함이 없습니다. 다음 방도 섭디비전이 보이는 예쁜 창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방도 굉장히 밝아요. 정말 정리를 잘하고 사는 주인 같아요. 이 집이 그래서 더 사랑스럽고 좋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방에서 연결된 화장실, 화장실 사이즈도 아주 좋아요. 작지 않습니다. 이렇게 창문이 있어서 화장실도 굉장히 밝아요. 뒷마당이 보이는 뷰를 가진 네 번째 방입니다. 침대 놓고도 공간이 넉넉하죠? 정말 뒷마당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그런 집입니다. 옆집도 좋죠? 섭디비전이 2년밖에 안 돼서 작지만 아주 깨끗하고 좋은 섭디비전 같아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뷰포드에 있는 집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58만불이고요. 방 4개, 화장실 3개, 세킨저 하이스쿨이고요. 섭디비전이 크지는 않습니다. 섭디비전에 수영장, 테니스장은 없고요. 섭디비전에서 전체 잔디 관리를 하고 있어서 깨끗한 섭디비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후에 6시가 넘어서 집을 방문했는데요.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요. 감사합니다. 애틀맘이었습니다.